11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도로 연수를 콘셉트로 하는 유튜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 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했는데요. 영상에서 유튜버는 5차로에서 2차로로 3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km 정도로 유지하면서 저속 주행 운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통 흐름에 무관하게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폭주했는데요. 그러자 이 유튜버는 본인의 해명을 장문으로 게시한 뒤 댓글을 차단해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유튜버의 저속 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과거 업로드된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저속 주행 중 뒷차가 추월하려고 하자 위험한 변경이라고 외치면서 속도를 올리고 경적을 올려 추월을 막습니다. 막힌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 뒤로 이동하니 다시 저속으로 낮추며 보복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또 차선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올리거나 사람이 있는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모습들도 지적됐습니다. 자신을 추월하는 또 다른 차량에도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낙폭해지는 것 같다며 왜 저렇게 난폭하게 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유튜버의 저속 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냐며 과속한 차량으로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라.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가? 몇 분 빨리 가려고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려다 가해자가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상법으로 정해진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km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튜브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고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고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업체는 불법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운전 연습업체에 대한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6월 29일 폐업된 상태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수업체는 현재 논란 영상뿐 아니라 채널까지 삭제된 상태이며 최근까지도 블로그를 통해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글까지도 모두 삭제한 상태이며 과거 블로그 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해당 연수업체를 고발한 상태라고 하며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들어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스스로 왜 만들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